안녕하세요. 강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요즘 어머님들 관심 많으신 압족형 인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압족형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 잘 발달되고 주로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사람을 압족형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뇌는 크게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그리고 전두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측두엽이라든지 후두엽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요.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 정보를 에 대한 처리가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감각 정보들이 통합되고 연결되어서 학습되는, 그리고 전두엽은 또 크게는 동작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고위 인지 기능, 즉 주의 집중, 의사 결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감정의 통제 억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족형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전전두엽이 잘 발달되어서 이런 실행, 의사결정, 계획, 모니터링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죠. 이 마시멜로우를 너 지금 먹을래? 아니면 좀 참았다 나중에 먹을래? 이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지금 먹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를 준다고 하면은 너 요거 참았다가 요거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세 개 줄게. 그거를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당장에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제 아이들의 유형과 어떤 이제 타스크를 다 수행하고 나서 참았다가 그 보상으로서 더 많은 보상을 선택하는 이 아이들의 유형, 이 두 부류에 있어서 이제 후자, 즉 뭔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 나의 욕구를 억제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팔로우를 해봤더니 훨씬 더 사회적으로 많은 걸 성취하고 더 이제 잘 살더라, 이제 이런 이제 추적 관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욕구, 먹고 싶다, 또 이제 희노애락, 그 다음에 배고픔,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욕구가 딱 내 뇌 인지 상태에 딱 떠올랐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제어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들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딱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잘 통제하고 참아내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더 큰 보상이 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더 큰 보상에 대한 이 모니터링, 그리고 예상에 따른 더 큰 보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욕구를 참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전전두엽의 기능들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훈련된 아이들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타고난 그런 영역들이 발달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 합리적이고 더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이제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학습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생존과 관련된 뇌 영역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더 빨리 발달을 해요. 체온의 유지, 그다음에 심장 박동, 호흡,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신경과 관련된 것들은 필수적인 생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 3세 때까지 다양한 감각 기능, 감각에 노출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제 연관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을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화되고 발달되는 영역들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에 대한 통제와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천차만별인 것이죠.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욕구가 다양하고 굉장히 본능적으로 욕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의 습관이 들여지는지 이런 가정의 훈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사회에 노출이 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 통제,
그런 이제 반복되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전전두엽은 계속해서 고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불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다친다든지, 그러니까 이 전전두엽이 또그 외상에 조금 이제 취약합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성 뇌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있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손상이 잔존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약화되는 수는 있죠. 사실 이제 MBTI가 이 뇌과학에 기반을 둔 유형 분류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뇌과학하고 조금 매칭을 시켜보면은, 우리 처음에 이제 E하고 I, 그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를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에너지의 발산 형태인데, 그거는 사실 이 뇌에 있어서 대뇌피질 쪽이냐 아니면은 신부 쪽이냐, 수직에 있어서 위아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형이냐 아니면은 직관형이냐, 이거는 약간 좌뇌하고 우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언어나 논리, 수학적 연산 이런 건 이제 좌뇌에 조금 더 가깝고, 비유적인 것, 은유적인 것, 직관적인 것도 우뇌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thinking하고feeling이 있잖아요. 사고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느낌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thinking은 좌뇌에 더 가깝고, feeling은 운에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있겠죠. 앞뒤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judgment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perception, judgment, 이제 사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전두엽의 주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judgment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좀더 이제 앞쪽 뇌, 를더 많이 이제 개입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sensing 타입과 thinking 타입, 그리고 이 judgment 타입이 전전두엽을 좀더 많이 활용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ESFJ인데, 그러면 저는 앞쪽형인가요? 뒤통수형인가요? S는 S하고 N에 있어서는 S는 이제 좌.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후방, F는 이제 그 이제 필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측에 약간 이제 앞쪽. 근데 J는 이제 J랑 P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쪽.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합해서 보자면은, 권자간이면은 약간 이제 우측 전뇌를 좀더 이제 쓰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글을 잘 쓰시잖아요. 네, 글을 잘 쓰시는데, 그럼 야 언어 능력은 보통 그 좌측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승전결의 맥락을 잘 잡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능력하고 글 능력, 문학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학 능력은 일단은 소위 말해 컨텍스트,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대한 것을 이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것들과 직설적인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비유나 이런 예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측 전전두엽,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좌측 전전두엽이 좀 많이 이제 잘안 쓰신다, 그럼 이제 논리적 출연력이라든지 수학적 사고방식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스포자 맞네. 화가 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원시 시대 수렵 생활을 해야 될때 이제 어떤 야생 동물이라든지 적 부족이 나나 우리 부족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망을 가든지 투쟁을 하든지, 그런 에너지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명 사회란 말이죠. 열받는다고 해서 그 감정을 원시 수렵 시대처럼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런 방식대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양식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어떤 감정을 내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보고 나를 이제 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지금 열받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참을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억제하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전전두엽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만약에 이제 기능이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외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분노로 인해서 전전접에 이제 이 브레이크 기능이 이제 소진이 돼 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억제가 안 되고 이제 표현이 그냥 막 돼 버려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표현될 수가 있죠. 생각하기인 것 귀찮아하고 생각 잘 안 하려고 하고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는 습관, 두 번째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훈련들도 이제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을 키우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